난처 사랑입니다. 저희 아파트 베란다에요. 저희 그냥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취미로 난초 몇봉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유난히 3반하고 호피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3반 화분 몇개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성초는 안 됐어요. 아직 성초가 9월달 10월 초까지 됩니다. 10월은 상순. 10월 한 10일 안에까지도 난초가 자라요. 안 자랐다고 해가지고 막 초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호피고. 자, 이게 3번 중토예요. 근데 이게 모초 보세요. 이렇게 빗자루 몽둥이가 됐어요. 아마 이게 냉해에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올해 한 총이 남았습니다. 한총잘안 죽고 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단엽 3번입니다. 단엽 3번. 올해 두 척이 나왔는데요. 요거 요놈 하나, 요거 하나하고 이 앞쪽 나왔습니다. 단엽 3번입니다. 단엽 3번. 자, 쭉 가시면은 요거 황산반입니다. 황산반은 크게 우리가 인기가 굉장히 좋은 선반이에요. 이런 데서, 자, 이거 보세요. 이런 데 보잘것 없는 데서 이렇게 선반이 터져 나올 때 이거 기쁨을 느낀다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선반입니다. 자, 요것도 선반입니다. 선반. 자, 이거 끝에 묻어 있어요. 끝에 묻어 있어. 이렇게 보면은 끝이 묻어 있어.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찌그러요. 요 3번 보이시죠? 요거. 3번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엽에 아주 찌글찌글 이렇게 단엽성을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수정기 있어요. 이게 수정기. 아, 잘안 보이네. 여기 수정 3번 같아요. 근데 내년에나 여기서 초기 한쪽 올라오겠죠. 한쪽이나 두쪽 올라오면은 아마 수정 단엽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지금 이 자체로 봐도 광엽에다가 난초가 아주 성깔 있어 보입니다. 찌글찌글찌글이. 자, 그 다음에 황산반입니다. 황산반. 자, 올해 한쪽잘 나왔죠. 그 다음에 옆에서 또 이렇게 나오면 옆에서 여기 옆에서요. 여기 올해 한쪽잘 나왔습니다. 상작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입장수가 다섯, 여섯 개 되면 상작입니다. 한 여섯 장 정도 되면 잘 팔아요. 제가 3반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자, 여기 꼬마 3반 한번 볼까요? 여보요. 여보. 여기 3반 잘 묻어 있습니다. 여기도 묻어 있고요. 자, 두층 남았는데, 모초은 이렇게 다 죽었어요. 자, 여기 또 3반이다. 전면 3반입니다. 근데 이게 햇볕을 볼수록 지금 황색으로 자꾸 변해가요. 황색으로. 이것도 다섯, 여섯 장 되죠. 한 다섯 장. 송립장까지. 자, 이렇게 바르는. 제가 그래서 3번을 좋아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발전했어요. 지금 모초는 황색기를 띄고 있어요. 황색. 그래서 이것도 전면 3번인데 황산반으로 갑니다. 잘 발현되어 있죠. 보시죠. 단엽 3번. 황산반.
이제 이렇게 가을 되면 햇살을 받으면은 황금색으로 극황이라고 하죠. 황산반으로 갑니다. 지금도 황색기가 되어 있어. 지금 햇볕을 거의 안 주는데도 우리 집이 굉장히 고층이라 밝아요. 밝다 보니까 색이 자꾸 이렇게 하얀 데서 황색으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대가 이거 아닌데 기부 쪽으로 밸브 쪽으로 내려갈수록 입이 넓은 거 있어요. 자, 이게 젓가락이라고 합시다. 이게 젓가락. 젓가락 이거 빼쪽하죠. 근데 이렇게 반대로 세우면은 굽죠. 그리고 갈수록 목대가 이건 아닌데 목대가 넓어질수록 그거를 우리가 젓가락 삼반이라고 합니다. 젓가락 삼반. 우리 고수님들은 그걸 젓가락 삼반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기부 쪽으로 내려갈수록 넓은 그런 난초는 종자성이 좋다 해가지고 무조건 구입하는 고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종자성이 좋다는 얘기.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젓가락을 거꾸로 세웠을 때 사다리꼴처럼 넓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젓가락 삼반이라고 합니다. 젓가락. 그래가지고 난초곱개는 하신 분들은 그냥 구입한다. 보지도 않고 구입해버립니다. 그만큼 종자성이 좋다는 얘기. 자, 오늘 여러분은 삼반 난초사랑과 삼반에 저희 집 화분 몇개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유난히 삼반이 좋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삼반의 매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에 굉장히 발전할 단엽으로 갈 수정 단엽으로 갈 수정 단엽 삼반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셨죠? 이제 색이 이렇게 하얀데 황금색으로 싹 들어옵니다. 여기 뭐 하나 뭐가 들어간 것 같다. 뭐가 내가 눈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이 색이 이제 황금색으로 싹 들어옵니다. 제가 그래도 삼반을 좋아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저희 집 아파트 베란다인데 사실 저는 취미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반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난초 사랑입니다.